쿠팡의 선두로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쿠팡이 나스닥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를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엔 샛별 배송을 시작하면서 국내 최초로 새벽 배송 시대를 열어준 김슬아 대표가 나섰습니다. 마켓컬리가 연내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12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 따르면 김슬아 대표는 지난달 26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시장을 모두 열어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컬리의 상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주식시장의 활황입니다.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컬리의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적자 비중도 줄었고요. 상장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충분히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컬리의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2년 뒤에나 상장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시장의 흐름을 보고 계획을 수정한 거죠. 네이버와 SSG의 협력과 같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컬리뿐 아니라 지난달 상장을 준비하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팀원과 이베이의 매각, 11번가 상장까지 여기저기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 이 속에서 컬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0, 40대 강남 엄마들의 필수 앱이라는 컬리의 상장 추진 소식이었습니다. 퇴근길 구구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